XSFM입니다. PODERA 연무가 엄청난 네. 한강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번 주의 첫 번째 사연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려 85회에 소개됐던 독서실 똥멍청이 XXX입니다. 뒤져봤거든요. 2015년 12월 29일에 쓰셨던 사연이에요. 와. 고3 때 수건으로 줄다리기 하다가 아 맞아요. 네 부딪혀가지고 맞아요. 여덟 반을 꼬맨 바보 사연에 씨가 7년을 더 늙었어요. 네 그 사이에 그 당시 진행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잘 웃지도 못하고 잘 웃지도 못하고 드립도 못 치던 안 형이 이렇게 찰진 진행자가 된 걸 보면 우리 오파셔들이 잘 보듬어 키운 것 같다 뿌듯하고도 합니다. 야 이렇게 지난주였나요? 굉장히 제 칭찬이 많이 와서 이것도 칭찬이죠. 예, 제가 뿌듯했는데 이제 그럼요 칭찬이죠. 네, 뭐 청취자분들이 뿌듯해하고 있어요. 네. 내가 똥기저귀 다 갈아줬다 뭐 약간 이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억 속에 멍청이 짓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써보네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전 고추장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 웃기려 했는데. 거두절미란 이런 데 쓰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면서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거두절미하고 전 고추장을 좋아합니다. 아, 이게 저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처럼. 좋아합니다. 고추장을.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평생 말하고 싶었을까요? 되게 피하고 싶겠네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그런 분들을 아이씨. 위해서 유파신 존재합니다. 평생 너무나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뭔가 하고 싶었던 말 그럴 기회가 없었던 분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전 고추장을 좋아합니다. 안 웃긴 얼어 죽을 합시다 냥. 제 인생의 소울푸드가 갓 지은 흰 쌀밥에 버터와 고추장을 넣어 비빈 고추장 비빔밥이니 말 다한 거죠. 아, 네 이해됩니다. 버터와 고추장을 하기도 하는군요. 제가 간혹 가 보통 이제 버터 간장밥은 많이 들어봤는데 고추장도 하긴 뭐 나쁠 건 없겠지만 부대찌개 집에 버터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넣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금 주듯이 넣으시려면 넣으세요 이러면서. 네. 뭐. 그냥 조그만한 육각 모양의 버터 뜯어가지고 집어넣는 그걸. 그럼 이제 그걸 양푼에 밥을 넣고 그걸 올리는 거죠. 아 찌개 넣지 말고 밥 위에 넣으라고. 그렇죠. 굉장히 센스 있는 집이네요. 네. 그 맛을 모르는 중생들이 아, 느끼할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먹냐 등등의 말을 하다가도 제 권유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 접해보다가 이젠 본인들이 먼저 비벼보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시네요. 먼저 비벼보란 말을 들을 시추에이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사무실에서 그러겠어요. 지하철역에서 그러겠어요. 합숙을 하시는 어떤 직군에 있거나 뭐 구청에서 그러겠어요. 먼저 비벼보라. 부디 요즘 같은 시기에 합숙을 하고 있진 않길 바랍니다. 네. 술 마신 다음날 아침 해장으로도 그만입니다. 다른 반찬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해장은 결국 뭐 정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장은 뭐 그렇게 정말 믿을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는 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나마 해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식품이 있다면 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문제죠. 겨드랑이에 레몬을 바르는 문화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해장으로 피자를 찾는 양이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많죠. 토마토 스프, 토마토 아 근데 토마토 쪽의 어떤 성분은 뭐 해장에 굳이 따지자면 도움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하나 하나 네 믿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요. 요즘에는 포장 음식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토마토 순대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해장에. 그래요? 갑자기 느닷없는 광고인데. 심한 못 믿을 건 아니에요. 근데 토마토가 굉장히 탕이나 국류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그럼요. 네. 네. 속는 셈 치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건 제 말은 아닙니다. 승준이가 하는 말 같습니다만. 고소한 맛과 달콤 매콤이 어우러진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제가 고추장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아주 어릴 때부터 무척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 지금 계속 고추장 얘기하실 건가 봐요. 저는 뭐 다른 걸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뒷장을 넘겨보니까 굉장히 긴데 고추장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추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외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고추장을 담가주셨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 옆에 주저앉아 내가 좋아하는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사실 고추장이 와서 무슨 겉절이 묻히듯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이제 바보력이 높으면 맛있는 걸 좋아해도 그걸 만드는 과정까지는 잘 쳐다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좋아하고 겁나 고추장을 좋아하는 것이다. 인정합니다. 예, 콕 찌르면 이제 첫 인사와 함께 고추장을 좋아합니다가 좋아합니다 고추장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네. 뭐 적어도 뭐 매주도 갖고 오셨을 거고 매주가 집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고 네. 뭐 찹쌀에다가 고춧가루 젓는 과정 사실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페이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재밌어요. 네. 그때 할머니가 쓰신 재료가 뭐뭐였는지 들었어도 이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무슨 가루, 가루일고 아마도 찹쌀가루였던 듯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를 반죽하듯 휘젓다가 고춧가루를 들이붓는 순간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의 빨간색이 확 올라오던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할머니의 기억과 할머니의 어떤 모습과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매 끼니마다 빼먹지 않고 고추장을 찾을 정도로 좋아하던 저는 결국 중학교에 올라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어머니께 고추장을 반찬으로 싸달라고 해서 점심때마다 맛나게 비벼먹곤 했습니다. 끝까지 고추장 얘기해요. 네. 아직 반밖에 안 했지만. 내가 고추장 먹는 방법 100가지 뭐 이런 건가요? 이분은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시키면 고추장과 관련된 팟캐스트. 아, 좋네요. 팟캐스트라는 원래 그런 영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죠. 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렇죠. 꿈을 네. 이루는 겁니다. 우린 꽤나 고추장 뭐 이런 팟캐스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 고추장이 알려줬어요. 행복을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고추장이 물론 좋은 음식입니다만은 제가 약간 저하는 부분은 모든 음식을 다 똑같은 맛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모든 재료를. 아, 네. 네. 그 왜? 산에 진미를 넣어서 다 비비면 다 고추장 맛을 먹는 거거든요. 그 조림과 찌개 그 양념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뭘로도 같은 맛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근데 그래서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 100가지 방법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가려고 당시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먹었고 중학교부터 도시락을 가지고 갔거든요. 아, 그런 럭셔리한 국민학교들이 덜어 있었죠. 급식을 하는. 그러게요. 80년대라고 하는데 80년대 흔치 않은 사례지만 당시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급식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 나름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았겠네요. 초등학교 급식의 내내 기억은 고추장이 없어서 서운했던 기억만 있는 거네. 아, 그러네요. 물론 부모님한테는 악몽이죠. 6년 잘 쉬었다가. 네. 88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한 소년이 열심히 굴렁쇠 연습을 하던 그 시절엔 아무리 좋은 보온도시락이라 해도 점심시간에는 차갑게 밥이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저는 고추장만 있으면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중원 부원이죠. 이분은 그 성서를 쓸 능력이 있어요. 같은 얘기를 쓴 다음에 다 고추장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걸 끝까지 화를 안 내고 읽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난 좋아요.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점심마다 빨간 고추장 비빔밥을 비벼 먹던 새 학년의 한두 달이 지나갔을 때 어느 날부터 제 도시락엔 고추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어머니가 잊어버리셨나 싶기도 했었고 웬일인지 계란말이나 햄, 불고기 같은 반찬이 심심치 않게 들어있어 이게 웬 횡재냐 싶어 한동안은 고추장 없이 도시락을 먹다가 도저히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내 도시락에 고추장 안 넣어줘? 내일부터는 꼭 넣어줘요. 이렇게 여쭤보자 어머니 리퀘스트죠? 이렇게 여쭤보자 어머니는 뭔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 학교에서는 고추장 비벼 먹지 마. 엄마가 대신 다른 반찬 싸줄게. 청천 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중학생
자식한테 잘 안 하는 대화인 것 같아서. 너 학교에서 고추장 비벼 먹지 마. 아니 제가 매일같이 고기 같은 고급 반찬을 싸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철부지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특별히 정성들여 준비하는 귀찮은 무언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저 항아리에 잔뜩 있는 고추장을 도시락에 괜찮아요. 한 숟가락씩만 넣어달라는 건데. 그리고 되게 운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만 하면 고추장이 등장해요 문장에서. 래퍼 전직 래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운율이 느껴지겠어요. 좋은 시입니다. 네, 그걸 못 해주시겠다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왜? 난 그게 제일 맛있는데. 저희 강력한 항의와 땡깡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도시락에 고추장을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고추장의 빨간색이 도시락 그릇에 배는 게 싫은 어머니의 포갑이라 생각하며 속으로 불평했지만 항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고추장이 학교 가는 길에 무슨 편의점에서 고추장을 지금이야 팔지만은 편의점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들만 둘을 키우신 어머니는 고작해야 중학생인 아들 내미의 불만 정도는 가볍게 진압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도시락에서 고추장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성인이 되어 지나가는 얘기로 어머니께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잊은 적이 없다는 네. 얘기죠. 그때도 대화의 주제가 제가 고추장 이분 되게 고전 게임에서 보는 NPC들이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게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는. 이게, 제가 그래서, 물론, 이건 희화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는 매우 입체적인 인물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왠지, 소개팅 자리에서 고추장 얘기하는 게 떠오르고, 면접 볼 때 고추장 얘기하는 게 떠오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고추장 얘기해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한테 고추장. 예, 태명이 고추장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오늘은 웃지 말아보자 했을 때 UMC 어떤 아닌데 오늘 안 될 텐데라는 그 표정이 왜인지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제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도 대화의 주제가 제가 고추장을 좋아한다는 얘기였는데 중학생 때 도시락에 싸가다가 어머니가 못 가져가게 해서 서운했다는 얘기였죠. 네. 가볍게 웃으며 나눈 대화였는데 그 사건의 이면은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랬습니다. 새학년이 되고 두 달쯤 지나 어머니는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부모 면담을 가셨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언제 그랬냐 여쭤보니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학교로 와달라고 하셨다더군요. 저의 지나친 장난과 가끔 터트리는 사고로 인해 학교에 몇 번 가신 적이 있으시던 어머니는 이 녀석이 대체 뭔 사고를 쳤길래 담임선생님이 이런 전화를 하시나 걱정을 하며 학교에 가셨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정 형편에 문제가 있으신지요? 학년이 바뀐 후 처음 뵙는 담임 선생님의 질문에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아니라고 대답하셨죠. 그 시절이나 요즘이나 선생님들의 가장 힘든 점이죠. 네. 조사하면 조사했다고 욕먹는 일 나오고 조사 안 하면 조사 안 했다고 욕먹는 일 나오고.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저를 단단히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아들 내미가 학교에서 대체 뭔 짓을 했길래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담임선생님이 낙인을 찍으셨겠습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선생님과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 선생님은 제가 매일 점심 도시락에 고추장을 가져와 비벼먹고 있으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군요. 선생님. 그렇군요. 반 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좋은 선생님이셨으나 저희 어머니로서는 당황스럽게 그지없으셨겠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밥 먹을 때 우리는 그렇죠.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한 바퀴 도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저는 12년 내내 도시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들어오시진 잘 않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제 기억에도 뭐 먹는지 뭐 누구는 뭐 싸왔구나 뭐 맛있니 물으면서 막 뺏어 먹는 선생님도 있었고. 저는 도시락이랑 대화를 하느라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관성.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네. 그 당시는 띵동 하면은, 와! 하면서 도시락 쫙 펼치고 쫙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반찬을 서로 엄청 쉐어하죠. 네. 그 얘기는 안 물어봤네요. 그때부터 그런 그 습관이 있었으면 굉장히 싫었겠네요. 그것도. UMC님은. 아.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을 삭제했습니다. 아, 왜냐면 그것도 결국에는 잊었나? 그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 그런 문화는 정말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씨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왔다가 그냥 가죠. 고추장. 어머니는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라고 그저 아이가 좋아하고 본인이 원해서 넣어준 것뿐이라고 어렵게 설명을 하셨답니다. 오이가 풀린 선생님과 어머니가 서로 어색해하며 인사를 나누었을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점심때 고추장 고추장 익는 거 너무 귀찮아요. 민정수석 이거 그냥 복붙해 주시면 안 돼요. 고추장. 제가 다시 고추장 이거 샘플 다 너무 똑바로 읽으면 아무튼 고추장이 하면 안 돼요. 네. 고추장 비빔밥을 못 먹게 된 원인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후에 제 도시락 반찬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참 선생님은 선의로 하신 건데 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양육자 네. 입장에서는 또 신경이 쓰였겠네요. 어, 그럼요. 매우 신경 쓰이죠. 제 보잘것없는 추억은 이 정도입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연에 있어 좋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담임으로 맡은 반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행여 어려움이 있을까 어머님을 모시고 상담하다가 겸연 쩍게 된 선생님일까요? 애가 좋아서 해달란 대로 고추장을 반찬으로 넣어주다가 졸지에 빈곤 가정으로 오해받고 더 정성 들여 도시락을 준비하시게 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그토록 좋아하던 고추장을 이유도 모른 채 못 먹게 된 저일까요? 네, X입니다. 네. 답은 X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에요. 어머님은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네. 근데 X는 인생 몇 년이나 산다고 근 6년을 고추장을 못 먹었어요, 점심 때. 크나큰 손해죠. 네. 네. 반찬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았죠. 그렇죠. 딱히 크게 좋게 된 일은 아니지만 가끔 그때가 떠오르면 어이없는 실수가 흐르곤 합니다. 그동안 매우 즐거운 방송 만들어주신 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세요. 이만 총총. 요파 씨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7년치 고추장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추장을 이렇게 매일 먹으면 속이 쓰리진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 하긴 뭐. 제가 정도의 비슷한 문제였죠? 타이밍을 거쳐본 적이 있어 알아요. 초등학교 뭐 한 10살 이때쯤이었겠죠? 그 제 레시피는 XX이랑 좀 달랐어요. 고추장이랑 된장 1:1에 김을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진짜. 그러면 뻑뻑해서 비비기도 힘들어요. 대신 겁나 맛있었어요. 근데 쌀밥이었어요? 네. 근데 맨날 그렇게 먹다가 한번 재질 당한 것 같아요. 비슷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는 매운 게 나트륨 때문에 제재했을 것 같고 누가 제재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은인이거나 위의 은인이거나 뭐 너무 맛있었는데 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사실 고추장은 하나의 어떤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먹었다라는 게 약간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상징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옛날 기억에 드라마 보는데. 단칸방에서 뭐 누가 밥 투정을 하니까 밥을 막 뺏어서 제 거 너 먹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막 고추장 넣고 팍팍 비벼서 먹던 장면이 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어떨 때 팍팍 비벼 먹고 싶다라는 그게 그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저도 뭐 비빔밥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 장면이 어떤 시대의 상징 같은 부분이 좀 있죠. 그렇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에 씌워진 어떠한 이름값이 있어요. 겁나 싼 음식들이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겁나 비싸지는 일들도 있고 네. 옛날에는 가난의 상징이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고급 음식에만 쓰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어른의 세계예요. 네. 애는 먹어봐서 맛있으면 땡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가장 불행한 건 X다. 여기에서. 그 왜 아메리칸 셰프라고 푸드트럭 몰고 다니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도 보면은 고추장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최신 유행이 코리안 푸드가 좀 있어 갖고 미국에서도 고추장 고추장 이렇게 정확하게 네. 페퍼 페이스트 이렇게 안 쓰고 칠리 페이스트 안 쓰고
고추장 소스? 고추장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정도로 네. 세계적인 소스가 됐는데 제가 손해봤다. 손해봤습니다. 6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